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기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온법 민사 임의경매 무효와 전부명령 무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2810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매 매수인, 상고인인데 피고는 이제 배당금을 추심한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하면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 있고 채권자가 있죠.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원고는 경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락대금 납부를 했죠. 납부를 하니까 이제 이 납부를 하면 원래는 이제 이거는 채무자의 돈인데 경매는 어떻게 되냐면 채무자의 돈이긴 하지만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죠.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A1번, 2번 이렇게 쭉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 다시 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피고는 지금 이 채권자의 배당금에다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받아간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경매 자체가 어떤 경우에든 무효가 됐을 때 이 경매 매수인이 요 추심받은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너 배당금 가져왔으니까 그 배당금 내 거야.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고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 파기 환송돼서 결국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통해 경락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원고는 경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A는 채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대한 배당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채권자가 A였죠. 근데 피고은행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의 배당금 채권에다가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권 양도를 받은 거죠. 양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 일부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 경매가 애초에 경매 개시 당시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고 해서 원고 경락받은 사람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을 못합니다.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경매가 무효로 해서 못 가는 거다? 그렇죠. 임의경매는 그렇습니다. 강제경매와는 다른 거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이 강제경매는 그 집행권원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쭉쭉쭉 가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애초에 경매 개시가 잘못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사자 사이에 그 경매 절차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임의경매 신청권자의 권리가 없다면 경매를 받은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들로도 하나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피고은행이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은행을 상대로 전부 명령에 받아간 그 돈을 내놔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명령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전부 명령에서 피고은행에 가져갔으니까 원심은 피고은행에 가져간 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은 누가 했냐면 이 채권자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부당이득한 건 A한테 받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즉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법률관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임의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 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자, 첫 번째. 임의 경매에 대해 경락받은 매수인은 임의 경매 근거가 된 담보권의 실체적 하자. 즉, 피담보 채권이 없다. 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을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당이득 반환이 되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은행이 추심 전부명령 받을 그 채권도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무효이니까 애초에 피담보 채권이 경매가 무효고 따라서 배당금 채권도 무효고 따라서 압류 당시에 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로서 효력도 없고 추심명령 전부명령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을
추진명령의 전무명령에 가져간 피고은행이 가져간 것도 결국은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심은 뭐 급부부당이득이라든지 채권의 준점유제나 변제라고 뭐 해서 뭐 고려를 했는데 이것 다둘다 문제 없다.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더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그이 임의경매가 피담보 채권이 애초에 소멸을 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소유권 취소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경매 당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거고, 완전히 애초부터 무효죠.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금 채권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없는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해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종료하는 거죠. 이렇게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와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경매는 경매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피담보 채권 소멸 시에, 그러니까 소멸을 중간에 한 경우에는 다르죠. 그거하고 달라요. 애초에 처음부터 피담보 없이 경매가 신청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리고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은 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부존조 시, 여기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효였기 때문에 모두 없는 거죠.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법률관계는 이 판례를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경매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배당금 무효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무효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됐다 하더라도 채권 명령 모두 무효이고 채권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여전히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가져간 것 자체는 부당이 된 거죠. 왜냐하면 채권도 있고 돈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거는 이두 가지 관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판례 통해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그다음에 무효인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